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위한 보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는 어제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를 위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또 김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8억 4천만 원의 용처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고 이 내용은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도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이런 유 전 본부장 진술로 미뤄 김 부원장이 받은 8억여 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일 걸로 보고 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다만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모두 현금이어서 꼬리표가 남지 않은 만큼 김 부원장의 진술이나 제3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SBS 조성현입니다.